몇이 때리라고 분명히 연설하는 걸 봤어 내가. 그래 안 그래요? 고맙어요. 저 형님이 맞다니 들었다니 같이 엿장사 될 확실한 증거가 있네. 이게 오늘 들어오시죠 들어오시죠. 노래 하나 노래 하나 따라갑시다. 우리 또 세야 됐는데 가만있어 봐자. 자 참 풍우리가 이제 좀 이따 마이크 잡아갖고 노래도 시키고 그럴 거요. 왜냐면 그지들이 노래하는 건 다 솔직히 그지들도요 풀어요 풀어. 노래들이 원래 가수 했던 새끼들이 막 나와서 그지한 거요. 왜냐면 무대에 서니까요 쓸 데가 없는 거요 이제. 왜냐면 제 고급만 찾으니까 이제 무대에서 일반 섰던 그 가수들이 죄다 뭐요 죄다 그지 됐어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나와서 흑긴 흑 건데 노래는 흑게요 지랄하고. 아니 조금 있다가 아니 조금 있다 선생님도 노래 한 번도 쓰고요. 예, 알겠죠? 아니 수수료만 조금만 내면 되지 뭐. 우리도 이런 때쯤 이렇게 쫙 해야지 그래. 연 먹는 사람 연 먹고 솔직히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들은 일반 제품 아니에요. 확실하게 알고 합니다. 우리는 속이지도 않고 거짓말 하면 큰일 납니다. 20년 동안 하면서 그런 거짓말 해본 적이 없는데 칫솔 이거 보세요. 약국에서만 파는 거요. 차 하나에 5,000원짜리요 이게. 오리지널 금으로 갖다 코팅한 겁니다 이거. 99.9% 순도. 예, 먹는 식용금인데 요거요. 예, 균을 다 죽여버려요. 손재비에서는 뭐가 나냐 향기가 나는데 일반 향이 아니고 아로마 향을 손재비에 첨가해서 거기서 또 균을 또 죽입니다. 못오게 그런 기능성 칫솔을 여기서 얼마 1,000원에 드려요 한 자루에. 여러분 막 칫솔 한번 쓰고 버리는 것도 1,000원이 넘어요. 근데 기능성 칫솔을 10자루에 10,000원을 드립니다. 그냥 두 자루 가격으로 그냥 가져가시오 이렇게 썩는 거 아니니까. 그러고 아로마 향이 뭐냐면은 손재비에서 균을 없애보니까 쓰고 나서 똑 부지러 갖고 손재비만 막 저 싱크대 밑에라든지 장롱 밑에다가 후뚝 집어넣어놓으면은요 거기에 개미라든지 이런 거 열심을 안 와요. 기능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요. 이렇게 칫솔 10자루에 10,000원씩 드릴게. 이런 데 사지 언제 사봐. 평생을 써보나 못 써봐요. 좋은 거 한번 써봐 이런 데. 그러고 산삼패드도 부모님들한테 봐봐요 쳐봐봐. 이게 여러분 일반 패드가 아니요. 저런 금산에서 뭐야 인삼 패드도 있는데 그거 아니요. 요거는 산삼 오리지널 산삼 배양근으로 만든 거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급 한지로 갖다 만들었기 때문에요. 쪽쪽 찢어지면서도 부위별로 잘 만들어요. 근데 얼마씩 주냐 깜짝 놀라지 마시오. 요게 총 4팩이 들어있는데 한 팩에 25장씩 들어있는데 총 100장 아니 100장 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100장에 월마 하나에 100원꼴 만원에 드리는겨 그냥. 에? 우리나라 그리고 누가 선전하는겨 제가 하는거 아니라 여기 바로 영화배우 김일아 선생님이 풍우를 맞으셨다가 정말로 아침마당에 나올 때 간신히 걸어 나오던 양반이 지금 뭐요 지금 멀쩡하게 잘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사업하고 다니십니다. 그만큼 좋은 것이요 이게. 그래서 100장에 만원 드리니까요 여러분 파스 약국에서 팔긴 파는데 그거 많이 들어봤자 5장 6장 그것도 얼마나 비싸요. 보통 6,000원에서 만원 사이 됩니다. 그거 하나 값으로 내게 100매를 드립니다. 100매 만원에. 그게 어머님께서 부모님이 진짜요 자식들이 와서 맨날 안마를 못해주잖아. 아픈 부위마다 붙이면 되는데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 머리맡에 항상 쓰셨다가 50견이 왔을 때라든지 어디 부딪혀갖고 10%기 멍들어 아빠 죽었을 때 요때 자식들이 못 올 때 바로 효도하는 것이 요 바로 옆에 패드 이 파스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예, 패드 효도의 선물입니다. 예, 거기 또 동전 패드도 있어. 동전 패드 동전 패드는 저거 일본에서 난리 났었죠 저거. 이런 건데 요거 요거를 여기서는 이제 이것도 만 원씩인데 여기서는 혹시나 저기 2만 원어치 사면 하나 더 드릴게요. 1 플러스 1 한데 3개 드릴게 혹시나. 이 요거는 예 알았어. 내가 엿장사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오. 내가 엿장사 왜 됐는데 부모님이 지랄 공부하라고 그렇게 소리 지를 때 안 하고 애들만 패고 다니다가 결국은 뭐예요? 그지 됐어요. 그냥 엿장사 마음대로 요 안에 있는 거 하나 해드릴게요. 연 혹시 연 아 이거 하도 많이 불러갖고 이제 연 뭐 보랏빛이 없어 천년지기 한방이 후 수풍 같은 인생. 아까 남자는 말하면 해줬죠. 한국의 남자도 해드리고 많이 해줬네요. 안에 있는 거 보약 같은 친구 보릿고개 보릿고개 하나 해드릴까? 네. 아 그게 글쎄 지금 노래인데 보릿고개 하나 해드릴까? 이거 혹시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요? 안 가져왔어요.
여 안에 있는 거 해드릴게요. 만원에 예, 38곡 그리고 USB는 75곡이 들어있어요. 예, USB 2만원에 드립니다. 만원이고 CD 요 안에 있는 거. 자, 보릿고개 한번 가겠습니다. 어머님이 참 정말로 보면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우리 어머님들은 어머님은 열 자식을 아무 말 없이 참말로 그렇게 기르셨는데 열 자식은 우리 어머니 한 분을 못 모시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자신이 너무 한탄스러워서 인사를 바칩니다. 뛰지 마라 백오실래 가슴 치보린거기에 줄인 매잡고 모란 바깥이 배치우시네 그 세월을 어찌 생각하셨어 조금 못 빈 그 시절 바람 결에 지워져갈 뒤 어머님 손 잊고 살았던 한마음 보릿고개야 불빛이 꺾어 불던 슬픈 곡소리는 어머니 한숨이었어 어머니 박수라도 한 번 좀 쳐주시오 쭈쭈쭈 자라라라리리 아야 웃지마라 백오실라 가슴시 보리고개길에 주린 배잡고 노란 바깥이 채우시다 그 세월을 어찌 상하셨어 좁은 높이에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갈 때 어머님 손 잊고 살았던 한마음 보릿고개야 불빛이 꺾어 불던 슬픈 곡소리 여러분의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불빛이 꺾어불던 슬픈 곡소리는 어머님의 봉곡이었어 주리리리리 그래도 인사 한번 들었으면